아, 여러분 지금 그 일요일 오전 10시 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그 자유주의론을 할 차례입니다. 그는 자유주의를 제청하였다. 그는 일본 유학 중 접한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탄복하고 이를 조선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는 열등감과 고아인 그에 대한 품 없는 자식이라는 지속적인 냉대와 멸시, 어머니 김씨가 세 번째 부인으로 사실상의 서자 취급을 받은 점 등은 그로 하여금 조선사회 인습에 저항하거나 조선사회 기성 가치관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는 여성이 가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연애하여 여성이 해방되는 것과 조선사회에 잔존하는 양반 상민의 신분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봉건이 눕혀서 민족을 구제하고자 했던 그 열의가 너무 강렬해서 분별지마저 상실했다는 시각도 있다. 소예찬론. 이광선은 늘 젊은이들에게 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성실성을 인간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예찬했다. 잠깐만요. 성실성을 소위 그는 성실성을 인간의 최고 미덕이라 예찬했다. 춘원 이광수는 수필 우독성을 썼을 만큼 소를 좋아했다. 그의 느리고 부지런함, 그의 유순함, 그러면서도 일생에 한두 번 노할 때에는 그 우렁찬 영각, 횃불 같은 눈으로 뿔이 꺾이도록 맥진함, 그의 침묵함, 미라하여 소위 정직함과 성실함을 예찬하였다. 또한 춘원 이광수는 아이들에게도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이 예수와 닮아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 소위 우직함을 칭찬한다. 그는 소위 성실성과 우직함을 예찬 강조하였다. 그 이광수는 이렇게 소라는 짐승을 굉장히 그 예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중에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내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에 그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소를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이광수 말고도 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소를 좋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고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때 이제 민주공화당이란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공화당 심벌이 바로 소입니다. 황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그 민주공화당에서 이 뭐 광고 벽지 같은 걸 이렇게 시골 마을에다 돌아다니면 붙였거든요. 그 벽지에 보면은 민주공화당이라고 써져 있고 거기에 또 황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민주공화당에서 심벌로 내세웠던 동물이 황소입니다. 그럼 왜 황소를 내세웠을까? 황소는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소의의 잔논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소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릴지 모르고 남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아부할 줄을 모르고 요령을 피울 줄 모릅니다. 눈치를 볼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맡은 바 먹기 일만 하는 동물이 소거든요. 배신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공화당에서 황소를 심벌로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민주공화당은 5.16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이 후보할 그런 출마까지 냈는데 앞으로 그 민주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잔머리 굴리지 않고 뭐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또 뚜벅뚜벅 소처럼 묵묵히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황소를 심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또 공장에서 이승열이가 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남은 뭐 잘났다고 잔머리 굴려서 반장이네 뭐 주임이네 꿰차는데 그런 거 하나 꿰차지 않습니다. 잘난 척도 안 해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아 누구는 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어쩌고 일을 이렇게 하면 더 쉽고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죠.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맡은 일만 먹먹하게 해나갈 뿐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말을 또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전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말할 상대도 없고 또 생산 현장에서 말을 한다고 해봐야 일하는 얘기죠. 그냥 일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별명이 그 이 소처럼 일하는 이승열이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이광수는 이 소라는 짐승을 굉장히 그 예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권위주의적 인간관. 아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파 방정원을 만나 어린이도 인간이란 말을 듣고 감화된 그는 평생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썼다. 또한 자신보다 10세, 20세 이상 연하인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형님, 아우님 하기도 했다. 그가 한때 사귀었던 나혜석의 조카인 나영규는 해방 직후에 그를 만났는데 그가 반말을 쓰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회고하기도 했다. 춘우는 내가 인사하면 어린 나에게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했어요. 말소리와 표정이 언제나 부드럽고 눈동자 빛깔이 없어 꼭 서양 사람 같았죠.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세, 20세 이상 어린 사람에게도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젊은이들의 의견이라 하여 무조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그를 주대없다, 최신없다는 비난이 가해졌다. 또한 이광수는 조선사회가 지나치게 엄숙함만을 강조한다며 이건 역시 가식적인 조선의 한 모습으로 규정했다. 소파 방정환 아시죠? 이 내가 하는 게 인간탐구니까 언젠가는 이 소파 방정환이란 인물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방정환이 호가 소파입니다. 소파라는 건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파라는 게. 그래서 이제 소파 방정환인데 이광수가 이 방정환이를 한번 만나보고 그 방정환이라는 사람의 인격에 굉장히 감화가 됐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광수가 방정환이를 한번 만나본 후로는 그 방정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10살, 20살 밑에 그 어린 사람에게도 언제나 만나면 이광수가 나이 많은 이광수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깍듯이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광수가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혜석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혜석이 이 여자가 나혜석입니다. 이 여자도 한때 이광수를 좋아했었죠. 이 나혜석이는 어떤 여자였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화가였으니까 이 여자도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당시로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또 신여성이었죠. 인테리어 여성이었죠. 허영숙과 같이. 그래서 이 나혜석이도 한때는 이 이광수를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한테 이제 조카가 있어요. 나영균이라는 그 친정 조카가 있었는데 이 나영균이는 물론 그 이광수보다 나이가 어리죠. 이 나혜석이의 친정 조카니까 그 이광수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 나영균이가 이 이광수를 만날 때는 이광수가 먼저 나이 어린 나영균이한테 허리를 깍듯이 90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광수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이광수가 폐병 환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얼굴이가 창백할 정도로 그렇게 하얗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가 하얗고 눈동자가
동양인은 이 눈동자 새까맣잖아요. 까맣잖아요. 근데 그 이광수는 그렇게 눈동자가 새까맣지 않고 브라운 색깔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은 하얗지 눈동자가 새까맣지 않지.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면 꼭 서양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나혜석의 조카 나영준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그 이광수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괜찮았지. 나 같은 이런 저 맨날 눈만 뜨면 일하는 무지랭이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다? 이러면요. 저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거 또라이야. 저거 좀 모질리는 놈 아니야? 당장 이런다고. 아, 저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게 좀 또라이야. 쟤가 좀 모자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장 또라이 모자리는 놈이 됩니다. 하여튼 예, 재미난 얘기에 있어서 해본 겁니다.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는 꽤 그 나이가 꽤 이제 들은 사람이라 웬만하면 내가 인사를 안 해요. 진짜 나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그런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미치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굽신굽신 어디 다니면서 인사를 한다? 그러면 당장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다니는 공장의 뭐 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나이가 어려도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인사를 안 해요. 웬만해서 내가 인사를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먼저 인사를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어린 사람한테 이광수처럼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면 저게 또라이야. 저게 미친놈이야. 저게 좀 모자린 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도 이승열이 걔가 좀 애가 모자려. 모자린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질 않아도 모자린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만일 이승열이가 만일 이광수처럼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먼저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더라면 구제할 수 없는 정말 또라이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연애론. 이광수는 또 자유연애론을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며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외에도 소설과 작품을 통해 남녀간의 평등과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과 여자에게도 욕망과 애정, 성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묻 여성 팬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되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성들한테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연애는 남녀 본연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며 자유로운 연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생의 연애는 예술이요 남녀간의 예술은 연애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김동인의 소설 김연실전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춘원은 조선사회가 비인간적으로 여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해 왔다고 전제하고 봉건제도의 압제와 유교 이념이 억압하여 수백 년을 신음하고 시달려온 여성의 해방은
자유로운 연애로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성욕을 느끼고 여자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도 당연히 자유연애를 할 수 있다. 자유연애를 여자도 해야 된다. 자유롭게 남자와 연애를 해두고 이래야 된다는 걸 주장한 겁니다.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게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틀린 얘기 없습니다. 이광수가 주장한 얘기가 다 옳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 사회적 그때 당시 이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시대를 그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반발을 많이 샀던 겁니다. 그는 나에서 김일엽의 연인이었고 김명순의 후견인이기도 했다. 1917년에서 1918년 무렵에는 잠시 나혜석의 연인이었고 1930년에는 김일엽과도 잠시 사귀기도 했다. 그는 나혜석이 정조 추미론과 이혼 고백장 등으로 지탄을 받을 때도 그를 도와줬고 김일엽의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김명순의 후견인으로 그를 문단에 발탁하였으며 이병도의 집에 머무르도록 주선해줬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이들의 자유연애를 비난할 때마다 이들의 자유연애론을 인간 본연의 감정이며 솔직한 자기 표현이라며 옹호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해서 여성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풀어 여성이 먼저 대시하고 우리 전통적인 뭐 그런 전통적인 관념으로서는 뭐 여성이 먼저 남자한테 프로포즈한다든가 대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먼저 여자보고 먼저 프로포즈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뭐 먼저 프로포즈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속으로 돌아서서 싹 이렇게 옷걸음만 입에다 물고 생긋 웃을 뿐이지 겉으로는 아주 실은 척 하고 이렇게 호박씨 까는 것이 미덕이다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도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 21세기인데도 21세기의 지금 시대도 이렇게 호박씨 까고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싹 뒤돌아서서 옷걸음 입에 물고 입만 빵껏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여자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문인 발굴 육성.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자신이 김성주, 송진우 등과 중앙학회, 윤치호 등의 후원으로 유학생활을 한 것을 늘 인식 갖고 있었고 일본 유학 시절부터 젊은 중고등학생 문인, 청년 문인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지도 후원하였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닌 것은 김성수, 송진우, 뭐 이런 윤치호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 구보 박태원도 춘원에 의해 여러 지면에서 시를 발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아, 이 자꾸 트림을 해서 미안합니다. 수학교에 다니던 소년 피천득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발굴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피천득입니다. 여러분 그 피천득은 너무나 그 수필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천득이가 쓴 수필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국어책에도 이 피천득 씨가 쓴 수필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 피천득 씨가 쓴 그 수필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피천득이를 이광수가 이제 발굴해냈다는 겁니다. 이광수는 그를 금화, 즉 검은 고 타는 소년이라고 불렀다. 소학교 4학년 때 월반에 제1고보에 다니던 소년의 재능을 맨 먼저 알아보니도 춘원이었다. 이 피천득의 재능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이광수였다는 겁니다. 금화라는 호는 춘원 이광수가
가야금을 잘 탔다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려 지어줬다. 이후 피천득은 그 말을 자신의 아호로 평생 사용했다. 이 피천득이의 이 호가 아,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검은고를 타는 소년이다 이런 그 뜻의 호거든요. 이 피천득의 어머니가 그 검은고를 잘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아니라 이 피천득의 어머니가 가야금을 잘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천득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런 그 이광수가 이런 금화라는 그런 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천득 수필가 피천득 씨는 평생 이 금화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지금은 그렇게 호를 잘 붙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광수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호를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촌구석에서 일만하는 뭐 무지랭이다라든가 공장에서 나처럼 일만하는 무지랭이라든가 이런 사람 빼놓고는 사회적으로 뭐 행색 꽤나 한다. 사회적으로 웬만하게 이제 뭐 활동을 한다. 이런 사람은 다 호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호를 붙이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유행이듯이 그렇게 이름 앞에다 호를 붙이는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역량. 1936년 연희전문을 수석으로 졸업한 송방룡은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당시 춘원 이광수의 소설 흙을 읽고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고 싶어서였다.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조는 그의 책을 읽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되었다고 생각된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시 종로 내거리에 있었던 화신상 백화점 4층 서적부에서 춘원 이광수의 소설 그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줄거리는 다 잊었지만 친구의 부인과 불륜의 사랑에 빠져 친구의 부인과 애정도피 생활을 하는 말하자면 평범한 애정소설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그들이 애정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만주 간도의 한국인 마을의 배경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은 광경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천황폐하의 적자로서 천황폐하를 위해 내 생명을 새털과 같이 바치는 일이야말로 남아로서 가장 보람있는 삶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충직한 황국 신민이었던 홍안이 소년에게는 그 소설에 전개되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 배경에서 분명히 황국 신민이 세고하는 세계와는 어딘가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었다. 어떻든 나는 이 소설을 읽은 후부터 춘원의 소설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역사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느덧 매주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일본어 일기 외에 한글의 일기장이 따로 생겼다고 하였다. 아,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던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이 우연히 그 서점에 들렸다가 이 이광수의 소설을 이제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상당히 그때서부터 이광수의 소설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광수의 소설을 다 이제 읽어보는 그런 이광수의 소설을 설렵했다 이겁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시리에 빠진 최만식의 문학적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한 것도 이광수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제1고등학원 문과를 중퇴한 최만식은 1924년 단편 세길로가 이광수에 의해 조선문단에 추천되면서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그는 최만식의 사람 됨됨이를 높이 평가해 그를 동료 문인들에게 널리 소개해 주었다. 자신의 작품 애욕의 피안 등을 읽고 작품평을 한 신인 박태원을 건방지다는 호평 대신 문단에 추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1운동에 참가해 모진 고초를 겪은 축에 최은희를 추천하여 조선일보에 입사 최초 여기자라는 필명을 날리게 했다.
그의 작품은 일본인들과 중국인 외국 교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안창호의 측근인 구익규는 그의 작품이 일본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일본 사람들도 춘원을 숭배해서 이광수 문학을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픽업을 한, 요즘 말로 픽업을 한 거죠. 채만식. 일본 유학을 이제 중퇴한 채만식을 또 픽업을 해가지고 문단에 등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그 이광수의 글을 읽고 상당히 이광수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태원이가 이 건방지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응?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래도 지금 벌써 문단의 거목이 된 이광수를 함부로 날 비난해? 한편으로는 좀 건방지게 생각이 들고, 분노도 느꼈겠지만은, 그러나 이광수는 건방지다고 비판을 하면서, 박태원이를 보고, 건방지다고 비판하면서도 박태원이를 문단을 픽업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여자 기자, 최은희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기자였습니다. 최은희도 이광수가 추천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입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은희를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기자를 만든 사람이 이광수였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하고 픽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사후 영향력을 한번 봅시다. 지금 그 26분을 경과했습니다. 사후에도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승려 법정은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이광수의 책들을 추천하였다. 사촌 동생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법정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춘원이 지은 것은 내가 대개가 믿고 읽을 만하다. 내 책장에서 읽을 만한 것을 골라서 읽고 잘 보존하여라. 나프탈렌을 넣어두면 좀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그 법정스님 아시죠? 법정스님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법정스님이 그 불교적 색채가 담긴 수필, 그런 걸 써가지고 법정스님이 쓴 수필 이런 게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정스님이 이 글을 써가지고 수필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이 피천득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법정스님도 피천득 씨와 이제 비슷한 경우죠. 수필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법정스님도 자기 사촌동생에게 이광수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장했다는 겁니다. 이광수 책이 대체로 다 무난하다. 좋다. 그러니까 이광수 책을 네가 읽어라. 그리고 이광수 책을 읽고 이제 보존하게 되면은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 책에다가 이제 나프탈린을 넣어둬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스님도, 수필을 써서 유명해졌던 법정 스님도 이광수를 좋아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 시절 이광수의 집에 드나든 문학 청년이었던 법철학자 이학령은 후일 소설 교육가족, 청산곡과 수필, 객석록 등의 작품을 썼다. 기업인이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그의 작품 흙을 읽고 변호사가 될 꿈을 꾸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학령이라는 그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그 홍익대 총장인지 하든 하여튼 뭐 어느 학교인지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있죠. 이 이학령이도 그 이광수의 글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도 그 이광수의 흙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대의 작가인 양규자 역시 그의 작품 유정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양규자는 후일 초등학생 때 외삼촌 책꽂이에서 이광수 전집을 발견, 유정을 읽고 이불에 얼굴을 품고 엉엉 흐느껴 울었다. 너무 좋아서 말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소설만 있다면 이 괴로운 세상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광수보다 훨씬 그 후대에 글 쓰는 사람인 그 양규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생 때 외삼촌 댁에 갈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댁에 갔다가 외삼촌 댁 책꽂이에 꽂혀 있던 이광수의 유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정을 읽고서는 이불에다 얼굴을 품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 이 풍진 세상에, 유행가 가사처럼 이 풍진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괴로운 세상이라는 건 이 양규자라는 분이 어렸을 때 말이죠,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었다는 겁니다. 학교 가기 아주 끔찍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는 싫은데 계속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로웠다는 거죠. 그 세상이 괴로울 때 바로 이 이광수의 유정을 읽고, 야, 이렇게 괴로운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낸 현재 김흥호 씨는 1948년 추는 이광수의 소개로 다섯 유영모를 만나고 6년간 사사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광수의 글을 읽고 이렇게 그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얼마나 그 양규자라는 분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학교가 가기 싫었는데, 학교가 가기 싫어서 세상이 참 지겹고 괴롭게 느껴졌는데, 삼촌 댁에 갔다가,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 이광수의 유정을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이광수의 유정을 책을 읽고, 야, 이 학교 가기 싫은 이 괴로운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이불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이광수의 소설은 낭만과 꿈과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들에게 선사해 준 겁니다. 국민성 비판과 자치론. 1920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논문 민족개조론과 1924년에 발표한 동아일보 사설 민족적 경륜을 통해 그는 한국인의 위선 편협함, 정직성의 결여, 무질서 잔꾀, 요행을 바라는 심리, 음험한 술수 등을 지적했다. 민족개조론에 이어 민족적 경륜은 당시 미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고, 종교계까지 가세하여 그를 비난하자 물의를 일으켜 결국 동아일보를 일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에서 그는 나라 잃은 원인을, 그는 당파 싸움과 한국인의 위선, 편협함, 정직성의 결여, 무질서 잔꾀, 요행을 바라는 심리, 음험한 술수 등 국민성 자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교육을 통해 계몽하고 민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전환할 것과 독립이 어렵다면 치권이라도 획득해야 된다면 자치제에 대한 강력한 희망의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그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제들한테 독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제 자치권을 획득해야 된다.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이광수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내가 주장했지만, 자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강원도 특별자치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국 조선 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지역이 전부 조선인의 자치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획득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이광수였다.
그는 당시 조선사회는 사기 협잡, 위선이 만연한 사회라고 규정했다. 또한 신의가 없고 이조 당정의 악습을 답습하여 끼리끼리 파벌 짓기를 좋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독립이 불가하며 독립을 하더라도 유혈 사태나 큰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 이전에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역설을 하였다. 한국인의 이 단일민족전. 그는 1930년대 초 한국인은 단일민족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였다. 1933년에 쓴 이광수의 조선민족론의 일부에서 조선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한 단일한 민족이란 것은 우리 조선인이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점의 의식도 없는 바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도 2천만 민족은 통일한 단군의 자손이라는 식으로 단일 혈통을 강조한 표현이 간간이 신문 등지에 보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한국인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종족으로 구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로 단일 민족설은 드문 주장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1908년에 발표한 독사 신론에서 동국민족이 부여족을 주종족으로 하는 육종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고 박은식은 몽배금 태조에서 조선족과 만주족이 모두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광수는 신채호의 육종종족을 비판 조선인은 다같이 단군이라는 한 조상에서 갈라진 단일민족이며 단일인족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국학 교수 신기욱은 그를 한국형 파시즘과 권위주의 뿌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신기욱은 1930년대 이광수의 조선민족론에는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파시즘적 요소가 있다.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로 연결되면서 한국적 권위주의 뿌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 측면에서 학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인이 과연 단일 민족일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단일 민족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단일 민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단일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왜 단일 민족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면 우리 뭐 대한민국 자치도 중에 뭐 어떤 뭐 이란 자치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자치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우리 자치구 중에 어떤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구 역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단일민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으로 외국인이 그 한국인으로 귀화해가지고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그 살았던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서부터 이 외국인의 피, 한국 사람 피에는 외국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단일민족이지만 단일민족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볼 때는 결코 단일민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9분을 지금 녹화한 지가 39분을 경과했거든요.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내 그 혈통에 관한 DNA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DNA를 유전자를 검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돈을 내고 이제 유전자를 전문적으로 검사해 주는 그런 기관에다가 돈을 내고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 유전자 속에는 일본인 유전자가 20%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전자가 중국인 유전자가 한 30%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일본인 유전자가 20%, 중국인 유전자가 30%, 50%잖아요. 그 나머지가 이제 50%가 한국인 50%가 아니고 나머지 50% 중에 한 40%가 한국인 유전자. 나머지 10%는 저 뭐 몽골계도 있고 아프리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그 흑인 DNA도 아주 미약하지만 있다는 겁니다. 내 몸속에. 그런 거예요. 이 DNA를 검사해 보면 말이죠. 100% 한국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단일 민족이지만 혈통적으로 볼 때는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것으로 끝을 맺겠고요. 다음에는 이 문학 계몽론을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